일지 오지를 펴서 일지 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입니다. 모양, 종류. 왼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나갑니다. 종류, 다양하다. 모양과 종류 수화를 차례로 합니다. 다양하다. 필요. 두 손을 구부려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끝으로 배 양쪽을 두 번 두드립니다. 필요. 중요. 오른손바닥을 왼뺨에 댔다가 내려 손등을 왼손바닥에 대고 약간 내려줍니다. 중요. 기묘하다. 필요와 중요 수화를 함께 씁니다. 기묘하다. 말다.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몰아세운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내려칩니다. 말다. 쇼핑. 손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오른손을 왼손 바닥 위에서 밖으로 내밉니다. 쇼핑. 목록. 왼손은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고 오른손 손바닥은 아래로 향하게 하여 왼손바닥 손끝에서부터 됐다 뗐다 하며 아래로 내립니다. 목록. 필요하다. 두 손을 구부려 손가락 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끝으로 배 양쪽을 두 번 두드립니다. 필요하다. 큰아버지 생신입니다. 그런데 돈도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면 동대문 시장에 가세요. 싼 물건이 아주 많아요. 새벽까지 문을 열고 물건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묘한 물건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쇼핑 목록을 만들어야겠어요.
네, 계속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네, 그럼 저희가 요즘 물건을 많이 사는 곳, 대형 매장과 쇼핑몰이라는 설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 대형 매장은, 자, 아주, 꽤, 매우라는 수화에다가, 자, 매장이라는 수화는, 자, 팔다, 곧 해주면 됩니다. 자, 팔다라는 수화는 한 묶음에서 몇 가지를 지금 일부를 빼내는 동작입니다. 자, 팔다, 판매라는 수화와 동요가 되겠고요. 팔다에다가 곳을 해주면 매장이라는 수화가 되니까 이어서 해주면 대형 매장이 되겠습니다. 대형 매장. 자, 그 다음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 쇼핑몰 한번 배워볼까요? 자, 쇼핑은 저희가 앞서서 가르쳐드렸던 것처럼 자, 외국 수화를 그대로 차용해서 하는 쇼핑 또는 사다라는, 구입하다라는 쇼핑 외에 자, 쇼핑몰. 자, 거리, 사람이나 차의 왕래를 나타냅니다. 길거리, 통행과 동영어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어서 해주면 쇼핑몰 또는 쇼핑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소 어려운 수화들을 배우는 우리 김현애 학생 같이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한 말씀 해줄까요? 앞으로 더욱 수화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